그럼 대표님 무농약으로 재배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무농약은 아닌데 시청은 안 했는데 제가 먹는 거라 가지고 일부러 약을 안 쳐. 저기 침은 유기농만 좀 치지. 일반 학은 약은 여기 거 절대 안 쳤어. 요즘은 이게 출하 얼마에 나가요? 키로당 2만원씩에 네. 나가요. 키로당 2만원씩? 먼저는 조금 안 나올 때는 25,000원씩 네. 받았거든. 근데 요즘 2만원 떨어 뛰게 됐어요. 요거는 몇 평 정도 하세요? 지금 여기가 500평이고 네. 저쪽에 300평, 800평 그럼 총 800평? 네. 저쪽 거는 저쪽 것도 아니, 고추냉이에요? 네. 저거? 네. 다 고추냉이에요. 아, 고추냉이에요. 저건 그럼 연령이 좀 오래됐나 봐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키운 거예요, 일부러? 네. 어. 아니, 키운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품종이 달라요? 쟤네가 조금 뒤죽박죽이에요. 아. 네. 아, 그럼 총 800평. 네. 8가지 수확해요? 예? 네? 8가지. 수확 한 8가지? 응. 여기에 겨울 내내 따고서 저기 봄 더울 때 네네. 7월, 8월, 9월까지는 좀 힘들고 10월 초 돼야 될 거예요. 저기 이게 더위에는 좀 약하니까? 좀 네, 좀 약해서. 네네. 이거 약간 메밀꽃 그 꽃다발 같아. 이거 네. 드셔보셨나요?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. 그 잎만 왜 그 뭐지? 쌈 싸가지고 이게 김치 해 드셔도 갓김치랑 비슷한 약간 맛이 매콤한 나요. 맛이 여기 살짝 물을 끓이면은 살짝 데치면 매운맛이 더 강해요. 그럼 이것도 물김치 담아 먹나요? 네. 보통 이거는 다양한 쎄 뭐 저기 김치 담아도 되고 겉절이해서 네. 드셔도 되고 나물 해서도 되고 뭐 이건 본인이 식성대로 맞춰서 드시는 게. 선배님 이거 재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올해 이제 3년 차예요. 3년 차? 네. 오. 철원이 여기가 잘 맞죠? 고추냉이, 고추냉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. 저희가 이제 지역 전략당목으로 네. 키우고 있어서 농가수를 조금 면적을 늘리고 있어요. 농가수보다는 좀 면적을 늘리는 거에 집중했고,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품질로 나가서 하려고. 고추냉이 요리도 많이 만들면. 저희 대부분 지금은 장아찌를 가장 많이 네네. 드시고요. 그 저희 명이나물 있잖아요. 네네. 명이나물은 그 매콤 이제 매콤함까지 있으니까 네. 고기나 그러니까 기름진 거 육류랑 아니면 잘 생선도 네. 기름기 있는 생선이랑 먹으면 잘 맞아요. 그만 따셔도 돼요. 아니 따려면 그게 그런 따위지. 요즘 이거를 재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고추냉이를. 근데 물로 재배하는 거랑 뿌리 먹는 거랑 잎 먹는 거랑 어떤 게? 키워서 단가는 어떻게 보면은 근경이 좀 더 네. 비싸게 받으니까 그게 더 있어 보이는데 그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요. 네, 그리고 맞아요. 기간이 오래 걸리고. 키우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맞아요. 뭐 빠르게 재배하는 농가 뭐 11개월 했다, 12개월 했다 하는 농가들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 알싸한 고추냉이의 맛이 풍미가 좀 덜해요. 근데 이제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키워야 그러니까 갈아서 먹었을 때 단맛과 매운맛이 같이 나오면서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. 네. 좀 약간의 농도 차이?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최소 18개월 이상 그러니까 18개월 정도도 보고 있고 그리고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잎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할 시기가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얘네가 워낙 그 온도, 습도 이런 거에 좀 예민한 작목이다 보니까 밑에 지방에서는 좀 많이 실패를 좀 하시고. 그러면 이거는 네. 입수학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뿌리는 안 써요? 드실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파리를 떼버리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. 그래서 근경을 못, 근경이 와. 사이즈가 작아지고 맛도 좀 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맛이 좀 더 강해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용도가 아예 다르구나. 네. 그러니까 재배용, 네네. 근경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시게 돼요. 그래서 지금 황토조사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다 이파리이시고 네. 저쪽은 근경 쪽으로 아 근경도 따로 또 네, 네. 그리고 저쪽 한동은 또 근경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저희가 시험 연구를 네. 농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쪽에는 시험 연구를 하고 있어요. 성공되고요. 그리고 이제 고기도 이거 전혀 전문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, 나오는 물량이 한계가 있고 종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